안녕하세요. 엔잡너 상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홍대에 왔습니다. 자, 살짝만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집이죠, 집? 네, 집입니다. 일반 집이라고, 가정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제가 일하는 것 중에 엔잡너 중에 하나가 바로 에어비앤비 호스트입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 모두 다 아시죠? 에어비앤비 호스트 2015년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넓혀가고 해서 총 7개 지점까지 늘려봤었어요. 원래는 전국에 100개 지점을 한번 오픈해보자라는 게 목적이었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좀 있었죠. 그로 인한 것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법인에서는 이거를 허가를 내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서 두 개 정도만 허가가 됐었고 그 이후에는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인은 폐업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점차 지점을 줄여서 지금은 몇 개 없어요. 정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이 숙박업, 여행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이게 지금 외국인 분들이 언제 들어올지 저도 모릅니다. 보통은 여행업은 큰 여행사 그리고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큼직큼직한 이제 호텔부터 좀 살려놓는 게 거의 보통은 정부가 이렇게 시작하는 대책이죠. 그래서 저와 같은 소상공인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는 폐업을 할지 아니면 버틸지에 대해서 고민 중입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마음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하지만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는 이유는 호스트이신데 저와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에어비앤비 운영하시는 거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노출을 원하시는 호스트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찾아가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래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호텔도 가능하고요. 모텔 운영자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제가 운영한 게 6년 정도가 됐으니 그래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